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공주병에 걸린 여자 후배를 한번 참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네요. 저희 의뢰를 모셨거든요. 레이디 액션의 임슬구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임서영 씨가 평소에 어떤 공주병인가요? 와! 한인칭! 공주 등장!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다가 여기 와서 뭐야 이렇게 했다가 여기 와서 누구세요? 공주 왔죠?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그 선양 공주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아이고 아 그럼 가실까요? 안녕 뭐야? 공주가 맞나요?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안 맞는 거. 자기야. 안 맞는 거 같아. 자기야. 내놓으세요, 신발. 내놓으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넌 공주가 아니야. 헷말 같아. 와. 아닌 것 같고. 빠이요. 제1회 보물섬 레이디 액션배 누가 이 마대자루 안에 들어가서 콩콩콩콩 멀리 뛰어가냐? 특집입니다. 아 근데 이게 재밌냐? 와. 그래? 두 분 중 누가 먼저 들어가실래요? 아, 임선영 씨. 아 또 그럼 그럴까요? 아. 자자 조심히 들어가고 네. 준비 시작! 아! 공주네 이거 공주가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한다. 와! 제가 공주님을 살렸어요. 인면한지 인어공주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자 공주다. 야 이런 이런 공 확실히 공주네. 오,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희 개구리 왕자님을 좀 찾으러 왔거든요. 이쪽에 있습니다. 왕자님 거기 계신가요? 왕자님 왜 여기 계셨어요? 이 마법을 꼭 풀어드릴게요. 왕자님. 왕자님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 뭐야 개구리 왕자님이요. 개벌. 저주가 풀렸다. 공주 고맙다 개벌. 덕분에 저주가 풀렸다. 덕분에 저주가 개벌. 공주랑 뽀뽀를 해야 인간이 된다 개벌. 너 공주잖아. 공주 채도 다 지우고 아무도 안 해. 선양 노비야 이제 선양 노비. 와.